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이제 그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기초 다지기 6주 훈련 혹은 영적 기초 다지기 6가지 훈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6주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 항목으로 말씀 읽기와 묵상 훈련, 이것이 영적 기초 다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루 시작을 혹은 하루의 마무리를 혹은 하루 중에서 제일 좀 여유롭고 한가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난주 부탁드렸던 요지인데요. 아,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온 20년 또 앞으로 이후에 제 삶도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왜냐하니까 그 뭘 부탁을 하면은 반응이 있으니까요. 그 지난 한 주 내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권면에 순종해서 계속 이제, 그래서 지난주 내내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 전사님 통해서 아, 목사님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저한테 그것이 전달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교구 그 성도님이 교구 목사님에게 보낸 그 문자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만 드리고 끝인 남편이 어제는 설교 후 묵상해 봐야겠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빵을 먹으며 묵상집을 읽던데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귀한 그 남편분 아닙니까? 그래서 늘 그냥 뭐 교회만 오가던 분이 아, 이제 나도 한번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을 빵으로 드시네요. 빵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그 묵상집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가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항목, 영적 기초 다지기 두 번째 항목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건 기도 훈련입니다. 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두 가지는 여섯 가지 중에서도 또 기초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주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핵심 사안인데요. 이 기도 훈련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기도 훈련과 관련된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기도는 훈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을 봐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러고요, 지금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훈련이에요. 이 기도가 훈련이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바른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속신앙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 기도도 아닌데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 설마 아직도 이런 분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오늘의 운세. 예,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러는 분 계세요? 그거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저 이제 그거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제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느냐? 이걸 훈련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기도 훈련이 뭐냐? 습관 훈련입니다.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저절로 생겨나는 일 없습니다. 습관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뭐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행동하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거예요.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기도가 막 터졌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기도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한나는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나는 지금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데 지금 원하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것도 슬픔인데 그 연적이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그 못된 분인나라는 여자가 너무나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남편 엘가나가 참 한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남편 같아요.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실 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이 야속한 남편이고요. 또 위로를 하는 사람도 또 이 남편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한 아내를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다음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저는 이 상징적으로 이 표현이 너무 와닿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간의 위로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데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한나 모습 아닙니까? 다 느끼실 거예요. 참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뭐가 안 풀리고 낙심이 되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배우자가 있고 또 참 자식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그 부모의 아픔을 헤아려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위로만으로는 안 채워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이 허전하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는 건요, 이거 뭐 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절실히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정말 말씀 묵상 훈련 또 기도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 훈련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우리가 기도 훈련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잘하고 있나? 그 체크하는 질문을 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 기도 훈련과 관련돼서 점검하는 질문 첫째가 뭐냐?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잣대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저자가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그런 결단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두 가지네요.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나? 내 평생에
평생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 이런 결단을 했나 보니까 첫째로요,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거 가짜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요즘에 뭐 우리 청년들이야 편리한 세상에 그거 뭐 편지 하나 쓰는데 그냥 슥슥슥 쓰면은 그냥 단추 딱 누르면 싹 따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손편지거든요. 저같이 이 졸필은요, 이거 뭐 편지 한번 쓰면은 이거 뭐 거의 뭐 한낮을 다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우리 시대 80년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연애 편지를 쓰면 꼭 이제 소품으로 바닥에 이제 편지 막 구겨가지고 바닥에 던져놓은 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막 너무너무 정성껏 쓰다 보니까 한 줄 마음에 안 들면 또 찢어버리는 거예요. 구겨가지고 놓고 또 쓰다가 구겨가지고 놓고.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연애 편지도 아닌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처음 이민 가가지고 뭐 그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을 너무너무 조국을 그리워하던 때인데요. 이게 뭐 연애 편지도 아닌데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 대학교 안에 있던 기독교 서클에 선배님이 편지를 보내주면요, 그 편지를요 다를 때까지 읽었습니다. 꺼내서 또 읽어보고, 아 지금 그 SFC 수련회 중이네? 아 이런 게 있었네? 꺼내서 또 읽고, 꺼내서 또 읽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마음이 가니까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시편 저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런가 하면 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와닿아요. 기도 훈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외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괴로운 그 상황에서 남편의 위로만으로는 안 채워져서 그렇게 한나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그게 절박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게 지금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랬더니 15절에서 한나가 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가요 기도와 관련해서 명언 중에 명언을 지금 하나 드러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행위가 기도래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그냥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적응하는 걸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에요. 그걸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이민간 입장에서 금방 이민간 이 초보 이민자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뭐 공감 능력 그러는데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보고 아 난 좀 공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참 뭘 몰라도 인간이 무슨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목회 지금 32년째 하고 있지만요, 저에게 가장 부족한 거 하나 들으라 그러면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인간이 무슨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장가만 가면은 진짜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심정 깊은 곳의 그 고뇌는요 부부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던가요? 우리 집만 모르는 건가?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뭐 자녀와 부모 관계, 세상에서 상처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자녀와 부모. 기대는 너무 큰데 그게 그 부모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한나가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도 그거로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도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리처드 포스트가 쓴 기도라는 그 책에 보니까 찰스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 놓았던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영혼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대가는 달라요.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좀 화면으로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와, 이건 뭐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아이 다 재밌는데 이런 표정 짓고 있지만 또 재미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재미없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뭐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신혼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 아니 30년 동안 이 아내와 쌓아놓은 그 추억이 어딘데 이걸 다 버리고 또 뭐하러 처음으로 가느냐고요. 부부는 추억이에요. 추억. 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저에게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저는 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는 게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20대 초에 이민 가서 너무너무 외로울 때 말로도 할 수 없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걸 제가 다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흘려보낸 게 너무 억울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으로 제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 추억 이루 말로 다 못해.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서른 살 때는 반대로 가족들 다 이제 전가족 이민 갔는데 가족 다 가두고 저 혼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요. 세상에 내가 서울 생활 생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막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외로운 거. 그 뭐 여름 방학 때 하루 한마디도 못할 때가 여러 날이었거든요. 뼛속 깊이 그렇게 외로울 때 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외로워 한낮까지는 아니라도 막 못 견딜 만큼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걸로 확 바꾸셨던 그 추억, 그것들이 저에게 추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제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찬양인데요 평생의 제 노래예요. 2절을 보면은 지나간 일들 내가 생각하며 추억이에요. 지나간 일들 내가 생각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결론이 뭡니까?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참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감으로 내게 다가오셨던가, 그게 또 추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자고요.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할 때, 이야, 이 말씀이 이게 신기해요. 아니 이게 2000년 전에 쓴 책인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쓴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내게 왜 은혜가 되지? 아니 왜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기도 훈련하면서 계속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그럼 무협지 읽듯이 읽어갖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여호와께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하고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 단어는요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대부분 그 탄원 기도 아닙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저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해줄 게 없어요. 뭐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뭐 그 한나 남편처럼 뭐 기도는 해드리지만요 참 무능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막 자신 있게 막 성도님들한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건질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얘기하는 거 한 번을 들어봤습니까? 큰일 날 소리를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사람한테 괜히 쓸데없는 희망 고문해가지고 더 낙심하게 만들면 되느냐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저는 10편, 50편, 15절 이럴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얼마나 자신이 넘쳤으면 이런 요청을 당당하게 하시겠냐고요. 오늘 한나를 한번 보세요. 1장의 한 1절의 한나는요 너무너무 낙심되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걸로 꽉 차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팔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2절의 한나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사무엘상 2장 1장에서의 한나는 너무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데, 2장에서의 한나는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의역해서 읽어요. 왜 그렇게 한나가 변화가 일어났나? 왜 그렇게 한나 기쁨이 그렇게 엄청나게 샘솟았나? 이는 내가 주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 해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1장에 갇혀 사시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1장의 슬픔에 갇혀 사시려고 그러시느냐고요. 인간 누구를 찾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1장에 갇혀서 우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한다가 말하자면 난 슬픈 여자라고, 언제까지 그러시겠냐고요.
이거를 벗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 팔랄,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2장의 톤이 확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 찬 한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막 자신감 충만입니다. 흔히들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뭐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거 반쪽짜리 진리예요. 뭐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고난은 축복 아니에요. 고난은 엄청 힘든 거예요. 언제 고난이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나처럼 사시면 돼요. 한나의 고난이 저절로 축복이 됐습니까? 1장의 슬픔이 저절로 2장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1장과 2장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팔랄 기도가 있었잖아요, 기도. 저는 이기 사역을 선포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뭐 구호로 뭐 이기 됐도,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솔직히 뭐 이기는 무슨 이기예요, 이게. 이제 이대 목사님이 와야 이기지. 근데 저는 뭐 그거 뭐 막 그 13년 전에 안신년 갔다 와 놓고도 또 그때도 또 이기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기가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막 그때 또 난리가 났죠. 한 32억이 헌금 들어왔어요. 아, 그때 이기라 그러더니 뭐 일만서도 파송 운동 지나고 또 이기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아직 안 바뀌었지만 그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수가 계속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기는 이 여섯 가지로 기초가 단단해져서 한나처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성숙이 나타나고 병이 좀 떠나가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기 사역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전념하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는 내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이게 지금 아직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버려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정의할 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 차원에서의 심정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심정을 부모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데만 그치는 그런 똑같은 이치예요. 한나의 심정이 통하는 건 그런 일방통행의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슬픔, 한나의 심정을 통해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기 말기거든요. 사사기 다 아시죠? 타락의 극치, 영적인 무기력의 극치. 한나 남편 엘가나조차도 지금 그 한나의 슬픔을 만든 원인이 이 남편 때문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설명하는데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집의 남편조차도 두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타락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놓은 거 이제 다 외우시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딱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언젠가 이 구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문제고 그런 것들 더 깊은 이면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세요? 한나가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거래요. 내 심정을 알아주는 차원에서의 심정이 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저들이 나를 내가 쫓아버렸다. 왕이 없기는 왜 없다고 그러세요? 왜? 왕이 없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왕이 없었던 적은 난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벼룩 보고 이게 띄워봤자 벼룩이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글을 읽다가 그 벼룩과 관련해 딱 한 줄을 읽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읽은 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키가 1.6mm에 불과한 벼룩은 자기 키의 130배인 30cm까지 뛰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저는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래서 뭐 벼룩이 엄청 잘 뛰어가지고 막 엄청 뛰는 줄 알았더니 이 벼룩이 뛰는 게 고작 30cm. 와 진짜 실망했습니다. 아, 이것밖에 못 뛰어 이게? 여러분 아니 벼룩의 특징이 벼룩의 장점이 이게 점프라는데 왜 30cm밖에 못 뛰느냐고. 왜? 벼룩의 존재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뭐 꿈의 사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꿈의 사람 30cm밖에 못 뛴다니까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존재가 커져야 돼요. 존재가 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땅의 것만 집착하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요 항상 촌놈이거든요. 뭐 개척 처음 하던 20년 전도 촌놈이었고 지금도 촌놈이고 뭐 옷 입는 것도 촌놈이고 뭐 하여튼 뭐 먹는 것도 촌놈이고 전 촌놈이에요. 뭐 주중에 우연히 저 보신 분은 어우 촌놈 하나 지나가네 다 그러시게 느낄 거예요. 뭐 뭘로 꾸며도 전 촌놈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뭐 스케일이 작아요. 뭐 간도 작고 막 급도 나고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그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스케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보세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도가 이 촌놈인 저를 엄청난 꿈의 사람으로 꿈너머 꿈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한 번도 이것 갖고 진짜 이거 번복해야 되겠다 이거 취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을 출발하게 된 동기가 네 교회만 자꾸 커지는 게 옳으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게 되고 기어이 저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름 지어놓고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기도입니다. 결론을요 제가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도 아니에요. 제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주중에 기운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던 그 즈음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꿈 거의 안 꾸는데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꿈이니까요. 아, 우리 집 비밀번호도 모르시는데 벌써 현관에 와 계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 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고 바로 꿈이 깼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가 한 1시, 1시 아마 한 3, 40분쯤 됐던 거예요. 내가 시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힘들죠. 책상에 앉아 이제 미국의 형제들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머니 별일 없으시냐고. 별일 없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97세, 98세가 되시는데 80대 초반의 어머니예요. 그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80대 초반의 어머니가 나타나셨을까? 꿈은 그 사람 내면의 어떤 욕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80대 초반이요, 어머니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던 그 마지막 연세였어요. 80대 초반에는 목회가 힘들 때 어머니한테 의논하고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하고 어머니가 답을 주시고 그러던 때예요. 지금은 세월이 너무 흘러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를 슬프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 집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이야기도 그때 했는지 그 다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이제 니들이 다 20대 중후반이 되고 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좀 있다. 최근에 아빠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 아빠가 힘드나 봐. 이제 나도 너희들한테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아 우리 아빠가 힘드시구나 위로받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애들에게 진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초 다지기 훈련에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을 명하실 때 이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심정 아닐까요?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정, 나를 쫓아내버리고 왕이 없다 그러네. 한나가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끼시면서 아, 나 정말 영상에 나오는 저 집사님처럼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나. 3절에 주의 인자하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가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 그럴까? 성격이라 그럴까? 조금 전보다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진료실에서의 하루하루가 매우 힘들어져 갔습니다. 말씀 중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 일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또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디저트 작업을 할 때도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은 이 묵상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배부해드렸던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북, 이거 그 지금 댁에서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홈페이지에서 다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책으로 엮으셔가지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 78편에서 83편까지가 기본 읽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쭉 하시면 1년에 1독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 하면 그 중에 하나만 택해서 읽으시면 되는, 내일은 그래서 시편 8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먼저 이제 말씀 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는 묵상,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드렸지만 저는 등산을 가든지 산책을 하든지 하기 전에 꼭 말씀을 집어넣고 가요. 그래야 묵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묵상 노트는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걸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오늘의 두 가지 감사,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저희가 담아서 묵상 노트를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 하나 더 드렸습니다. 이게 하루 한 구절 기도 가이드예요. 내일 시편 82편 1절 2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샘플을 여기다가 넣어드린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저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말씀 읽기도 훈련입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재미도 없고 당연히 훈련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담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섯 영역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추천 도서를 하나씩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말씀 묵상은요 오대원 선교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구하셔서 좀 슥슥슥 읽으면 안 되고요, 좀 진지하게 이 내용을 읽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기도와 관련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내용을 진지하게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힘있게 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나아갈 때 간구함을 넘치도록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중심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추억이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는 게 기도라면,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내 믿음의 한 스텝 한 지경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한 주간 이것이 훈련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참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부모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가지 아버지 기본 훈련 중에 말씀 묵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그 아름다움이 교회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스케일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흥분을 그리면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아버지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참 좋은 주변 분들을 만나 위로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참 너무너무 고마운 배우자의 늘 내 편에 서서
격려하는 그것도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통하여 그게 뭔지를 깨우쳐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기도가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되 내 아픔을 하나님도 소통해 주시지만 내 심정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지만 오늘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저곳에서의 놀라운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